꼬맹이. 아 너무 달아. 자 들어오세요. 또 와 또 와. 맞아줄게 맞아줄게. 또 와 또 와. 더 와 더 와. 가자. 레벨도 아프지 않다. 더 와 더 와 더 와 더 와. 계속 와 그냥. 선생님 선생님 일로 와 보세요. 어, 야, 많이 아픈데? 잠깐만, 잠깐만요. 선생님, 선생님, 그러지 말자. 야! 야, 저 말이 안 돼. 에메랄드 갑바 어떻게 저렇게 녹아? 너무 달아. 에메랄드 200개. 야, 7분에 에메랄드 200개, 다이아가 78개야. 여러분들, 오해하시면 안 돼요. 커스텀 아닙니다. 정상 게임이에요. 일반 게임이야. 아, 자원을 싹 다 써가지고. 이거, 나, 잠깐. 뭐였지? 아, 녹화를 못하겠다. 진짜. 뭐 좀 하려면 버그가 걸려. 일단 이론이었습니다. 이번에 나온 인챈트 중에서 자원 보호 인챈트. 그 인챈트의 능력이 뭐냐? 내가 죽었을 때 원래 가지고 있던 아이템 중에서 랜덤하게 3개를 돌려봤습니다. 근데 이제 시즌 2 때 있었던 이 키트. 이게 현재 배드워즈에서 유일하게 팀킬 할 수 있는 키트예요. 근데 문제가 팀킬 하면은 팀원한테 들어있던 자원이 저한테 들어옵니다. 그렇다면 이론상 잭 오히려 팀킬 해가지고 내 팀의 자원을 내가 먹은 다음에 우리 팀은 자원 보호 인챈트로 그 자원을 돌려받으면은 자원이 복사가 되지 않을까? 야 파티원 구한다. 이거 복사 버그 한번 일반 게임에서 써볼 사람. 제 겁니다. 작전대로 오른쪽 다이아로 이동합니다. 야 왼쪽 다이아가 자원 먹어. 야 그냥 이거 초반부터 인챈트를 빨랑 올리자. 1티어 말고 인챈트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야. 인챈트 먼저라고? 아니야 괜찮아 다이아 넘쳐나. 우리한테는 킹갓 금속탐지기랑 낚시꾼 있어. 이거나 드셔. 야 1분에 지금 1티어랑 인챈트 완성. 자급자족 메타로 가겠습니다. 자 뭔데 야 뭔데 벌써 철갑이야 이거 버그 아니냐고. 이거나 먹어라. 오케이 여기서 잭 오일 하나 구매. 좋았어 거의 모든 준비가 완료됐어. 이제 여기서 인챈트만 있으면 돼. 마주님 저 잠깐만 중앙 가서 멈춰. 안돼 절대 안돼 나가면 안돼. 저희는 기지에서 안 나갈 거예요. 절대 나가면 안돼. 자 여기에서 이걸 한 대 맞고 죽어봐. 아 답답해. 왜 굳이 그렇게 죽어 재설을 해. 장비를 정지합니다. 저한테 자원이 들어왔거든요. 요 친구한테 자원이 들어오면 정상이야. 징 들어왔냐? 이거나 드셔. 나이스 됐다. 야 복사 성공이다. 오케이 자원이 복사가 된다고. 아니 4분의 3티어에 철 1000개 자원 상자에 넣어봐. 야 자원 싹 상자에 넣어봐. 에메랄드 24개. 와 인챈트 또 해 인챈트 또 해. 자원 보호 인챈트 뛰어 빨라. 반동이다. 야 모았다 모았다 모았다. 야 뭐가 자꾸 막 우리 기지에 온다. 절로 가. 그렇지. 그럼 예매를 갔다가 잭 오일을 사. 산 다음에 또다시 뿌리고 죽었어. 오케이 나한테 일단 자원이 들어왔어. 그러면은 자원이 설마 제 겁니다. 또 들어왔어. 오케이 야 상자에 넣어봐. 야 8분 때 에메랄드 58개야. 야 에메랄드가 넘쳐나.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. 개전 회오리. 뭐였지? 뭐였지? 하지만 어리석은 녀석 에메랄드가 상자 안에 있다는 건 눈치를 못 챘구만. 가죽갑바에 나무갑이지만은 요거를 한 번에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된다. 이번에 에메갑바에다가 다이아몬드 칼. 오케이 러쉬 가자. 도망가. 아 지금 철갑의 레버리지만은 이걸 이길 수 없거든.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. 그 가정방문 왔거든요. 응 안 아파. 응 안 아파. 끝맹이. 아 너무 달아. 자 들어오세요. 또 와 또 와. 맞아줄게 맞아줄게. 또 와 또 와 더 와 더 와. 가자. 레벨도 아프지 않다. 또 와 또 와 더 와 더 와. 계속 와 그냥. 야 걸어다니는 재앙 그 자체. 아이고 다이아가 왔네. 야 다이아 복사 가자. 멸망이 도래했다 이것들아. 오 뭐야 라이프 드레인. 감히 라이프 드레인을 써. 일로와. 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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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! 야! 노프 뚱배기. 응 죽었어. 오케이 이거 너무 차이가 압도적이잖아. 거인 뭐야 이거. 선생님 선생님 일로와 보세요. 어, 야, 많이 아픈데? 잠깐만, 잠깐만요. 선생님, 선생님, 그러지 말자. 야, 야, 침대 깨져가지고, 복사가 안 돼. 한번 죽으면 끝이야. 야, 저 말이 안 돼. 에메랄드 갑바 어떻게 저렇게 녹아. 진실의 방으로. 아, 모았다, 모았다. 모았다. 모았다.
뭐였지? 야야 잠깐 까마귀 있으면 어떡해 까마귀 아 내 눈 레이터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거는 무엇보다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북사복으로 능력이야 사회주의 최고의 낚시꾼 여기 자본주의야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지금 레이드 한 명 남았어 뭐지 버그인가? 인챈트에서 북사복 인챈트 뽑은 다음에 가겠습니다 야 다이아 두 개 더 가져와 쓰레기는 제거해야 돼 야 모았다 야 잡았어 그렇지 우리한테는 킹간 낚시꾼이 준 만능 해결사가 있거든 내려와 이것은 수류탄이요 아 까비 저기 안 죽네 아 여기서 원트 티머티 오 뭐야 야 원트에 떴어 에메랄드랑 철이랑 다이아랑 싹 다 상자에 넣어 일단 템 비우기 위해서 잠깐 제설할게요 뭐였지? 아 뭐야 아 맞다 제설하면 능력 사라지지 야 다시 뽑아 눈챗트 오 떴다 야 이번에는 디펀에 제설하면 안된다 차원 다 넣어 차원 다 넣어 이거나 드셔 그 다음에 잭 오일 사게 에메랄드 하나만 가져가 쌤 오케이 자 이렇게 실시간 소통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이거나 먹어라 한 대 맞고 재설정 이러면은 복사가 돼야 되거든 징 오케이 일단 돌아왔습니다 그 차원 나한테 줘봐 책 그렇지 있지 5분에 에메랄드 20개 자원이 복사가 된다고 야 한 번 더 계속 가 이거 재밌다 야 맛있다 에메랄드 100개야 야 게임 시작 6분째인데 에메랄드가 100개야 말도 안 되는 오 야 큰일 날 뻔했다 이거 만약에 먹고 죽었으면 큰일 났다 이거 너무 달아 에메랄드 200개 야 7분에 에메랄드 200개 다이아가 78개야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커스텀 아닙니다 정상 게임이에요 일반 게임이야 아 자원을 싹 다 써가지고 싹 다 업글 진행 완료했습니다 다 맥스예요 지금 자 이래도 오다 의미가 없다 왜냐 우리는 안 죽을 거기 때문에 자원이 너무나 모자란 걸 에메랄드 130개 남았습니다 님들 싹 다 에메랄드 갑바 싹 다 와주세요 이게 무슨 현재 10분도 안 됐는데 3명이 풀템입니다 쓰레기는 제거해야 돼 안녕하세요 아 너무 달아 황금낫 안녕하세요 아 근데 랩을 잠깐만 이거 너무 좋은 게 많다 야 랩을 써 어? 야 황금낫 랩을 황금낫 뭐야 말이 되는 조합이야? 그린티마 종말을 맞이해라 이게 도대체 뭔가요? 어이가 없을 거야 지금 얼탱이가 없을 거야 어이 동무 좋은 말 할 때 기지를 버리라오 개장 해오리 아 지금 다 나갔어요 노랑 두 명에다가 그린 하나야 자 이러다가 설마 우리 뭐 버그 악용이라던가 핵 의심으로 뭐 정지 먹는 거 아니지? 에이 설마 이것도 여러분들 시스템의 일부야 배드워즈가 잘못 만든 건데 이거를 벤 때리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